46강입니다. 동명사에 대해서 하는데요. 명사적 용법 들어보셨죠? 명사적 용법. 투부정사에도 명사적 용법 있었죠. 동명사에도 뭐가 있다? 명사적 용법이 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중점적으로 시제. 네, 시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공부를 해볼 겁니다. 동명사의 시제. 의미상의 주어가 일반인이면 주어는 생략된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의미상의 주어가 일반인, 그러니까 특정인이 아니라 그냥 our, their, 뭐 우리들, 그들 이런 것들은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말에서는 많이 생략했죠.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사실은 주어가 우리는 혹은 그들은 일반적인 주어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말에서는 생략하죠.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공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영작할까요? 영어 공부하는 것 Studying English is not easy. 그렇죠? 네, 여기서는 task까지 넣는데요. Studying English is not easy. 혹은 예, 명사를 써서 여기가 태스크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Study English is no easy task. 이렇게 썼죠. 네,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다시 한번 리뷰해 보시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영어 공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떻게 해요? 영어 공부하는 거 Studying English is not easy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is no easy task 예, 이렇게 했죠. 네, 그래서 either way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사의 주어가 일반인이면 주어는 당연히 생략되겠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것이다. Saying and doing are quite different things.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 말하는 것과 뭐예요?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이다. 어떻게 해요? Saying and doing are quite different things. 자,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영작할 수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that절을 주어로 쓰면 그녀가 여기 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여기까지가 주어죠. 그러면 그녀가 왔다는 것, 그랬을 때 that을 쓰고 네, 어떻게 돼요? 주어 동사를 쓴다라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that 쓰고 주어 동사. 그래서 that she came here is surprising.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네, 대절을 통해서 주어를 쓰는 것은 이런 방법이에요. 근데 투부정사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투부정사는 그녀가 여기 온 것은 놀라운 일이다. 야,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her, 그죠? 이렇게 쓰죠? 그래서 for her to come here was surprising.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연습하려고 하는 것은 동명사죠. 동명사의 주어는 무슨 격이다? 소유격이죠. 그래서 she, her, her, 그러니까 her coming here was surprising. 여기서 her은 소유격이에요. 소유격은 왜 쓰였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무슨 격이다? 소유격이다. 이거 공부하셨죠? 그래서 her coming here was surprising. 이렇게 영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영작하면 그녀가 여기 온 것은 놀라운 일이다. Her coming here is surprising.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여기에 놀라운 일이다 라고 그랬으니까 예, is를 해도 되겠죠. 네, 과거실 땐 was, 현재 시제면 is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동명사의 시제를 한번 볼게요. 단순 동명사는 시제가 같다. 우리 이거 좀 공부하지 않았나요? 그는 시인임을 자랑한다. He, 다시요. 그는 시인임을 자랑한다. 어떻게 영작해요? He 자랑한다 is proud of 시인임 여기서 비동사를 쓰는데요. being a poet 이렇게 쓰면 되겠죠. He is proud of being a poet.
poet. 이렇게 시제가 같다라는 말은 뭡니까? He is proud that he is. 현재 시제, 시제가 같은 거죠. 그는 그의 아버지가 시인임을 자랑했다.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네, 그는 he 자랑했다. He was proud of. 그렇죠? Being a poet. 근데 누가 시인임을 자랑한 거예요? 그의 아버지니까 his father's being,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A poet. 무슨 말입니까? He was proud of his father's. 왜 여기에 소유격이 들어갔죠? 소유격은 왜요? 동명사의 의미상에 주어는 소유격이니까. 그래서 being a poet. Being a poet, 누가요? 그 아버지가 his father's. 이렇게 쓰인 거죠. 그래서 여기 시제가 같다라는 거는 was고요. 이 being도 사실은 과거 시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he was proud that his father was 시제가 같죠? 이런 걸 우리는 단순 시제라고 이야기한다. 조금 더 어려운 것은 완료 동명사는 한 시제 과거죠. 이것을 표현해 주는 방법은 having plus 뭐가 될까요? PP 형태가 쓰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가 부자였음을 확신한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완료 동명사니까 having PP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I'm 확신한다. I'm sure of his having been rich. 여기 왜 having been이 나올까요? 예, 완료 동명사는 having plus PP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I'm sure that he was. 한 시제 더 과거죠. He was rich. 혹은 has been rich였다라는 걸 확신한다. 라는 표현이죠. 나는 데이빗이 그 시험을 통과했었음을 확신했다. 그래서 나는 뭐예요? 확신했다. I was sure of David. 그죠? Sure of David having passed the exam. 자, 여기 having PP 형태. I was sure of David having passed the exam. 이런 식으로 영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요. 나는 그가 부자였음을 확신한다. 어떻게 영작한다고요? 나는 I, 그쵸? 확신한다. I'm sure of his having been이었죠. Having been rich. 이렇게. 그래서 나는 I was sure of David having passed the exam. 그렇죠? 네, 이렇게 쓴다라는 거. 네.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was가 쓰였고요. having plus pp가 쓰였다라는 거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동명사의 시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 동명사의 명사적인 용법 네,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반복하셔서 이전과도 한 번 더 반복해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이 내용들을 따라서 영작을 밑에다 한번 적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고요. 네, 영작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